요리 연구가 빅마마로 잘 알려진 이혜정의 요리 교실 및 팬사인회가 지난 토요일 리누드와 일요일 페더럴웨이 H마트에서 있었습니다. 서울트레이딩 주관의 H마트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약 60여 명의 지역 주민들과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혜정의 요리 강연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맛깔스러운 입담으로 요리 강연 내내 사람들의 마음, 눈과 귀를 사로잡은 이혜정은 자신이 직접 개발한 양념장 시리즈를 이용해 만든 요리로 사람들의 입맛도 돋구었습니다. 돼지고기 두루치기, 차돌박이 된장찌개, 그리고 궁중떡볶이를 선보였으며 한국에서 직접 제작해온 미니 요리책에 자신의 사인과 글귀도 한자 한자 손수 적어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음식이라는 거는요, 추억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추억이 내 감성도 같이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늘 생각하는 거지만 밸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잡힌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된장 하나에도 뭐가 부족할까? 한 걸 한꺼번에 좀 넣어서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건 간단하지만 밸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24살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15년 아이들 키워놓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보고 그래요. 이제 15년 정도 살고 보니까 또 인생이 조금 지루해지기도 하고 야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 즈음이에요. 그럴 때 남편이 저한테 너 잘할 수 있는 게 뭐야라고 어느 날 저를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이미 동네에도 소문이 났었고 돌아가신 저희 시아버님께서 저를 만난 건 당신 인생의 큰 복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갈 만큼 전 굉장히 음식을 잘했나 봐요. 미스코리아 대회를 보는데 우리 아들놈이 아 엄마도 저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볼까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엄마는 안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는 맛있대요. 아 그래서 아들이 인정하는 그런 음식 솜씨를 가졌구나 생각해서 자신 가지고 요리 선생하기로 했죠. MSG를 굿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굿해요. 좋은 재료 정성껏 만들면 굳이 또 다른 하나를 또 넣을 이유는 없죠. 그 좋은 재료만으로 내가 누굴 줄 건가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맛은 충분히 날 텐데 그 위에 더하는 건 늘 부족함보다 더 못한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15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다가 제가 처음 요리 선생을 시작했을 때 저리 요리의 재료에 그 드는 미천이 17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시작해서 저는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모든 분들이 저한테 주신 건 사랑이었고 감사죠. 제가 자신 없을 일도 없고 제가 어디에 가서 부족하게 이렇게 우울해할 이유도 없죠. 저는 지금 굉장히 신나는 아주 자신이 만만한 그런 주부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저는 제가 이렇게 왜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혹 행여라도 지금 제 나이 정도가 되셔서 아, 내 삶이라고 우울하다고 또 내가 이렇게 왜소한 주부가 돼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많은 든든한 가족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처럼 신나실 거예요. 이제 이 먼 곳에 와서 한국 분을 뵙는다라는 게 아, 이렇게 반가운 마음이구나. 이번에 굉장히 가득 가지고 가요. 시애틀이 비도 많이 오더라고요. 늘 습기에는 생강이나 파 많이 드시면 조금 몸이 좋아진대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한국분이라는 거 아주 긍지 가지시고 된장 고추장 늘 사랑하시고 힘내서 사시자고요. 저도 한국에 돌아가서 기운 내서 살겠습니다.